아니,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? 뭐 고스톱 치다가요? 고스톱 치다가 고스톱 치다가 만나셨어요? 친구 스튜디오가 연남동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가끔 뭐 순간 타짠 줄 알았어. 재미로 치고 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나게 돼서. 거기서 어떤 모습에 반했어요? 뭐 고하는 모습이 내가 아니면 볼 때는 뭐, 꼬리고 들어가는 모습. 뭔가 지르는 도전의 모습 아니면 뭐. 뭐 약간 제가 날려고 할 때 피를 밀어준다든가. 뭐. 아, 야 그렇게 일부러. 고스톱 플러팅이다. 고스톱 플러팅. 대박이다. 어떻게 그렇게 또 그런 걸 또 느끼셨네. 그거는 당사자들만 알잖아. 밀어주고 안 밀어주는 거는 본인들만 알지. 아니 근데 난 진짜 제일 궁금한 게 결혼해서 직장을 관둔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흔쾌히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. 허락이요? 저 그만두는 줄 몰랐어요. 허락했대는데? 아침에 차를 같이 타고 그래, 가는데 했잖아, 쇼핑백에 정장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, 오늘 무슨 장례식 있나. 네. 장례식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리면서 나 사실 오늘 퇴사해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상의 없이.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? 아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. 내려서 어쨌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날이. 아 마지막 출근 날 얘기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냥 한 대 맞은 느낌? 그래서 어? 아니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른들께도 말씀 만들 못 드렸고 자리 잡을 때까지 네. 이제 그만뒀다고 네.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래. 이거 이 방송을 보시고 아시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뭐라 하실 수도 있지 아니 왜냐면 굳이 우리 엄마 장모님, 장모님께서는 야, 내 딸 귀한 딸 데려다가 일 안 하고 저거 뭐 예술 한다고 저거 하고 있고 바꿈키는 줄 알고 화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영혼 갈아 넣었어요. 또 열심히 하니까 훈훈하게 좀 마무리 좀 해주라. 아니 되게 훈훈해. 너무 훈훈한데 저로서는 이게 충격이었어요. 결혼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관둔다? 이거는 내 남자 입장에서는 야 이건 말이 안 돼. 어떻게 여자가 그걸 허락을 했다고? 근데 이제 자신감도 많았고 이제 열정도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스타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일이 몇 개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제. 그리고 솔직히 또 안 작가님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까 작품을 저희가 한두 개 봤거든요.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 인생이. 그거 보셨어요? 그 걷는인가? 걷는 사람. 아직 못 보셨죠? 뼈대만 보고 예, 제대로 된. 아, 보셨구나. 우리 봤는 우리 걷는 거 봤나? 아. 저희도 뼈대만 봤어요.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? 우리가 지금 그 작품을 그거 보고 잘 모르니까. 저는 크리틱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냥 일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전신날 보자. 전신날 보자. 저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있거든요. 집안에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꼭 비싸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, 빼고. 사람 빼고 뭐 반려견 빼고 잠깐만요. 보통 다 보물에 보면 아이 있는 집은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. 보물 이거 괜찮나? 이게 여기 진짜 아, 뭔데요? 그냥 돌반지. 돌반지. 네. 돌반지함. 아, 지금 일단 현재는 두 분의 가장 귀한 물건이라는 거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에요. 애기 돌반지. 근데 이거. 아니, 보여줘도 돼요. 이야. 아니, 왜냐면 팔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우, 씨. 아니,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. 여기 몇 개인지 아시죠? 혹시 개수? 몰라요. 야, 나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. 개수 생각해 보세요. 야, 대박이다. 안 우주. 안 우주. 여기 어머 이런 상자들 만들어 주셨네. 야. 우와 우주니까 얼마나 있나 볼까. 우와. 요거는 좀 누가 플렉스 해주신 것 같아. 가장 큰 느낌. 요거는 돈이. 요거는 아니다. 어떤 분이? 엄마. 아. 할머니가. 역시 할머니들은 플렉스를 하시. 요거 한 대.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런 상자를 어디서 만드신 거야 아니면? 아 이건 동생이 선물해줬어요. 이게 너무 좋죠. 오 개수가. 나 그냥 금은방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나눴지 이렇게 이름 새겨가지고 이
케이스가 나중에는 진짜 더 귀할 것 같은 느낌이요. 안 다친다. 이제 그만 좀 만질래? 네. 아, 좋다. 그치, 현실적입니다. 요즘 현실적으로 아, 이런 이게 제일 중요하죠. 그만큼. 그냥 해야 돼. 해야 이런 것도 받고 하는 거니까 좀 드셔보세요. 네. 천천히 드세요. 서로에게 지금은 좀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그 목표나 뭐 서로에 대한 원하는 거 아니면 고마운 점 있으면 한마디씩 할 수 있을까요? 아, 여보. 어쨌든 내가 결혼하고 많이 이렇게 육아에도 도움도 못 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은 금방 시간도 많이 갖고 같이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러자. 사랑해, 여보. 아, 어떡해. 아, 우실라 그래. 아, 감동 받았어. 감동 받았어, 와이프. 와이프분도 우리 힘내라고 또 한마디. 이제 전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맨날 새벽까지 일하는 거 안쓰러워서 우선 건강 항상 걱정되니까 건강 잘 챙기고 이제 우리 세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아이 뽀뽀 한번 하세요. 결혼 기념일인데. 아, 우리 안 볼게요. 우리 안 볼게요. 아이한테 너무 좋은 교육이야. 우진이 오늘 이 녀석 일찍 자야 된다. 우진이, 우진아, 삼촌 얘기가 잘 들어. 오늘 맘마 먹고 일찍 자야 돼. 자고 빨리 들어. 이따 들어오지.